물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제3회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어제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버려진 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돗물의 천적은 배관의 녹과 찌꺼기 등 이물질입니다. 예전에는 배관의 녹을 벗겨내거나 약품 코팅 방법이 동원됐지만 이제는 철과 아연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최첨단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이 산화되는 그 산소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미 산화된 철을 그 마그네타이트화 시켜서 누수와 물때를 잡아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국 80개 물산업 업체들이 200여 개 부스에서 물이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되는지 현재 물산업의 흐름과 핵심 기술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참가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 기술 세계 1위의 두산중공업은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폐수, 그다음에 하수, 그 제2용 사업, 물을 자원화하는 그런 제2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세계 최대 물 관련 학회인 국제물협회 세미나를 비롯해 다양한 토론 행사도 열려 물의 산업적 이용 가치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됩니다. 연구는 보통 5년, 10년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업이 산업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면 5년, 10년 뒤에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리딩하는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물산업전이 내년 대구경북 물포럼의 사전 준비 행사로서 지역민에게 물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산업전을 계기로 내년 세계 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우리 대구의 물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 상담회 대구 수돗물 체험 투어도 함께 열리는 대한민국 물산업전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